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성경을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읽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어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무사히 돌아온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언제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22절 끝부분을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나오미가 돌아왔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나오미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떠들면서 이제 소동함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근데 이 나오미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 환희,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게 나오미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는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때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근데 이 말하라는 뜻은 아주 고통하고 아주 괴롭고 슬픔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기쁨과 환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나오미가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면 그 길은 결국은 결과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선? 예수님을 떠나서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하늘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루살렘이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흩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가 하필이면 어떻게 보리 추수 시작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 보리 추수 시작은 언제가 보리 추수 시작이냐면 절기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보리 추수 시작이에요? 초실절과 함께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초실절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초실절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때를 상징하고 그때부터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어지더라. 그런데 이 보리추수 시작의 때는 제가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영혼들을 추수하는 때가 언제냐? 첫 보리추수 때인데 그 보리추수는 유대인들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다 땅에 오셨을 때와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실 때가 바로 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때와 맞닥뜨려지더라. 2장을 가보면 2절 말씀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가 이삭을 줍게 되어져요.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줍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그 초실절로부터 49일 동안을 이삭을 줍는 날이 오매를 세는 날이다라고 되어져서 49일 동안에 이삭을 하나씩 하나씩 세는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씩 하나씩 그 오멜에 이삭을 주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였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9일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쉬지 않고 했어요. 첫 번째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일 때 물이 없어서 마실 게 없다고 불평을 불만을 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정해서 그 쓴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어졌더라. 그때 그 물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돌아온 내 심령은 마라의 쓴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쓴물이야.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꽉찬 심령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니 그한 나무를 지정해서 물에 던져라. 그한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더라. 그 십자가가 내 심령에 던져지니 이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이 안에 제가 꾸정물이 가득하다 그랬죠? 이 꾸정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짠물. 바닷물, 짠물. 영적으로 바닷물은 뭘 말한다고 했죠? 세상에서 얻어진 교훈들, 지식들, 세상에서 얻어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 그럼 그런 거는 세상에만 있느냐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잘 구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인데 바다로서 세상의 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더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있는 것이 구별되어지더라. 그래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으로 주신 말씀과 땅에서부터 얻어지는 말, 그러한 그 교훈 또 어떤 이론들을 분리하는데 내 안에는 세상의 이론이 꽉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하고 지식으로 얻어진 것 또는 어떤 경험으로 얻어진 것, 삶에서부터 누구로부터 들음으로 얻어진 것 이런 것들을 꽉차 있는 게 우리 심령에 있는 쓴물들이에요. 쓴물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하는 물이에요. 그러니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되어져서 삶의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럴 때 십자가가 우리 심령 속에 반드시 들어와서 세워져야 한다.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져. 이삭을 주는 이 일이 그냥 룻이 나아가서 보리 추수 때에 이삭을 주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삭을 주는 거는 뭘 하고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추수를 거둬들이고 남아 떨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남아 떨어진 것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이삭을 그들이 하나하나 줍는 49일에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광야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마라의 쓴물뿐만이 아니라 또한 마사, 무리바에서 반석의 물을 내랴!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분을 발했던 곳이 바로 그 무리바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 그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식탁을 내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육체의 어떤 양식을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 49일 이삭을 그들이 주면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쓴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꿔서 단물이 되게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49일이라는 거예요. 이 49일 동안에 그럼 뭘 하냐? 이삭을 끊임없이 세는 날이라고, 이삭을 줍는 날이라는 얘기는 심령 안에서 말씀을 내 안에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십자가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했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때예요. 출애굽기 16장 말씀 가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이 만나를 그들이 많이 거둔 것도 같고 적게 거둔 것도 같지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 거두었다. 그들의 만족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49일 동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49일을 다른 말로 성화의 기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먹고 회개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진보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줍는 것은 추수를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했지만 결국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둬들여지는 훈련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럴 때 매일매일의 삶이 남음도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매일매일 말씀이 남음도 부족함이 없이 꽉 채워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양식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은 반드시 하루에 한 오멜의 양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49일 동안을 오멜을 한 오멜을 세는 날이라고 말하는 건 한 오멜을 매일같이 그들이 거둬들였고 매일같이 그들의 광야의 삶에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이 그들의 먹을 것이 되어주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온전히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먹고 묵상하되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한 만족감, 부족함이 없을 만한 만족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몰아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그러니까 아 말씀 매일 읽으랬지 그리고 매일 읽고 땡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 안에 만족감이 꽉 찰 만큼 받아 먹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못 먹고 있으면 얼마큼에 그냥 먹을 때까지 읽으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씹고 씹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오늘 양식이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매를 거뒀을 때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 말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하루에 끝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루의 시작이 있고 하루의 끝이 있게 하여 주셨어요. 그럼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은 또한 이것은 우리 일생의 시작과 일생의 끝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내 일생의 시작과 끝도 그와 같이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만나를 아침까지 절대로 두게 안 하셔요. 두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대. 이 말씀은 말씀을 먹으면 완전히 소화가 돼서 내게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여러분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소화가 되려면 뭐가 그 다음에 수반돼야 되는 거죠? 행함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순종 하나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곧 순종이 그 수반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내 것이 되어져요. 근데 순종은 내가 임의로 뭔가 맹종하려고 애를 써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명으로 영으로 말씀을 먹으면 순종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소화가 돼야 돼. 소화가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를 시킬 때 그 영양분이 온몸으로 들어가게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묵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생명이 되어지면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오멜 하나를 그냥 샜구나. 저 사람들이 그냥 49일 동안 그랬구나. 그런데 그 49일 동안에 그들은 매일 그 오멜만 세는 게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씀이 나를 쪼개니까 그 말씀 안에서 비춰볼 때 말씀이 거울이 있거든요. 이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나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뭘 회개했냐? 믿지 않음을 회개한 거예요. 만나가 눈앞에 내려왔는데 매일같이 만나가 내 앞에 있는데도 그걸 걷어다가 남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먹으면서도 불평했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 육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내 욕심이 여기가 있어요. 주님이 오늘 주시는 건 요거예요. 근데 육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안 채워졌어도 영으로는 이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사람이에요.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영의 배부름이 있으면 육의 것은 자연히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배부름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져야 돼요.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한 만나, 이 한 오멜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냐면 그 16장 끝을 보면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레위기 5장 11절을 보니 그것이 고운 가루 속죄 제물을 드려지는 예물로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이야기가 나오죠.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그리고 이 12절 말씀 우리 같이 12절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들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도 남아서 거둬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거둬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빵 쪼가리가 남은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할 때 열두 바구니는 열두 지파 이스라엘 족속을 말해요. 또 다른 곳에서는 4천명을 먹이고도 일곱 광주리가 나오는데 그 일곱 광주리는 바로 이방 족속, 일곱 족속을 상징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배부르고 먹게 하신 이유는 열두 광주리를 거두고 일곱 광주리를 거두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풍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주위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의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오멜을 세는 이때에 그 룻이 가서 보리를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보리를 걷어들이는 그때가 바로 그 영혼에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추수를 이루는 거죠. 자기 영혼의 추수를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차곡차곡 지금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거를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단계 속에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정말 얼마만큼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 앞에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룻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네가 이삭을 죽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내 영혼이 걷어들여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걷어들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걷어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 들여지는 매일의 삶을 살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그럴 때 이가 3절을 보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다고 여기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룻이 뭐를 따라가다 보니까 배는 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배는 자는 누구겠어요? 추수꾼. 추수꾼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를 잘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우연치 않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자를 잘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먹으려고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게 양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다른 밭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밭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을 줄게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고 요한복음 6장에 쭉 주시는 말씀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그 만나와 당신을 비교해서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밭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이 내 몸에 양식이 되어지도록 영양가가 되어지도록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먹는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좋아서 취하면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것을 내가 취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뽀덕뽀덕 살이 쪄서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 이게 바로 오매를 줍는 때, 이삭을 줍는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회개였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다음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행보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을 만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예배 드릴 때그 말씀이 내 안에 배부르게 와닿을 만큼 씹으셔서 아주 참 양식이 되도록 먹으셔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읽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라 거기에 주시는 말씀 하나를 가지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여기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 참된 양식을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씹어서 먹을 때그 말씀을 놓고 내가 정말 그내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다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이 배불러지게 더 커져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한 배부름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야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찾아보세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오매를 하나하나 세면서 이삭을 줍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여기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만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분과 같이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건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어지고 나를 양육하는 말씀이 되어지니까 내가 하루를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이 허탄한 세상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도해라 말씀하셨으면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듣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스스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라. 그거죠. 내 몫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다르게 말하면 한 나무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박히게 해라.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의 나는 죽고 오직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럴 때 육체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육체 연단이에요. 그냥 열심과 특심으로 교회를 가는 게 이게 다인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는 범사에 유익할 범사에. 왜 범사에 유익할까요?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믿고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이 다 이루시더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육체의 열심은 약간은 내 어떤 노력 때문에 얻어지는 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는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세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루세 믿음은 소망이 없는 나오미의 삶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바라보는데 어디를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래서 흥분되어져요. 왜 흥분되어지냐면 얼마나 멋있게 또 일을 하실까? 선교를 나가면서 정말 이번에 인도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데 기대감이 불타는 거예요. 가면서 힘은 드는데 기대감이 불타는 건 뭐냐?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 인도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일이 없어요. 왜 그걸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그 이름이 구원이니까.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낼 때는 분명히 일하실 거 아니냐 이거죠. 아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보내셨으니까 그냥 갈 뿐이고 주님이 하시겠지 하고 가니까 진짜 주님이 하시더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바로 이와 같으셔야 돼요. 나는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말씀을 매일 먹고 그냥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써주셔서 이사야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보내시고 쓴 게 아니라 이미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사야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계획을 세우신 이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떠한 것을 내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명령하실 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만날 자가 누구예요? 그 추수꾼을 만나게 했어요. 그 만날 자가 만났는데 그 만날 자가 가는 대로 나도 그 열심히 따라가면서 말씀을 받아 먹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더라. 주님의 그 밭에 이르게 되니 그 다음 현상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만나주더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면 찾아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면 얻을 것이라.
그 끊임없이 그 사모함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룻은 보아스를 드디어 만났고 그 밭에서 보아스가 막 보리를 막 베서 주고 그냥 싸주고 이거 가져가서 네 시어미에게도 주라 그래서 자기가 그 보아스와 함께 밥을 먹어요. 보아스와 함께 밥을 먹는데 뭐라고 나와요? 룻이 배부리 먹었다 그래요.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또 가지고 가서 시어미에게 주니 18절 말씀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미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미께 드리매 시어머니도 누구 덕을 봤어요? 룻의 덕을 봤어요. 룻의 덕을 봤어요. 내가 배부르니 내가 또 먹고 남은 걸 또 나눠주니까 그도 배불러지게 먹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생명이 꽉 차지면 여러분 입이 그냥 쉬지 않고 복음을 말하니 옆에 사람도 먹고 배불러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사용이 되어질 때까지는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생명을 배불리 먹는 삶을 매일 사셔야 한다라는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가 매일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사모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룻을 보니까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다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더라. 그러니 내가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르는 매일의 삶을 사셔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할 때 내 입은 귀에 걸리고 기쁨이 넘치는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오미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가 넘쳐야 돼요. 아멘. 세상의 것을 나가면은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 말아야 이 예수 믿으면서 나 말아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복이 얼만데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과 혼인하는 때까지 우리는 이삭을 계속 주어야 돼요. 내 영혼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몸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에 각 지체와 각 부분이 다 있는데 그 부분들 각 그 지체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거든. 이삭을. 추수 때. 지금이 언제예요? 추수 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룻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이 믿음의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이삭을 걷어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추수 때이면 바로 내가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준비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를 원하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니까. 아멘. 그리고 반드시 계획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순정. 네. 그 순정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 배불리 먹으셔야 해요. 아멘. 배불리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심령에 보좌가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무슨 보좌가 세워지느냐? 내 교만에 내가 보좌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보좌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심령에 세워지면 거기서부터 날마다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내려와서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내 안에 만약에 사단의 보좌가 세워져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나오미처럼 탁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니라 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 무엇이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냐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추수꾼을 따라가다 보니 바로 예수님의 밭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배부르게 만드는 자가 되어지더라. 아멘.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